영등포구 남동쪽에 위치한 신길동입니다. 뉴타운으로 선정된 신길동은 이렇게 곳곳이 공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동네 풍경. 언제 사라질지 모를 애틋한 골목길을 따라서 여행을 떠나봅니다. 골목 입구 모퉁이에 작은 상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할머님 여기 가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지금 내가 이제 23면 80 되셔요. 라면도 요거 한 가지, 술도 요거 하고 소주하고 담배도 몇 가지, 방 있는 거 몇 가지 갖다 놓고 세월 보내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동네는 그대로예요. 요 뒷동네 보세요, 여기. 그냥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 이 길도 좁았어요. 이게 길난 지가 지금 한 10년 되네. 소방서 길 내느라고 여기가. 이렇게 니아가 하나씩 댕겼는데, 그, 진짜 길 내느라고. 여기다 8m, 6m 길 내느라고 이게 널러졌지. 참 못 댕겼지요, 그때 당시는. 한국전쟁 직후 영등포가 발전하면서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된 신길동. 길이 좁다 보니 이웃끼리 더 가까웠고 차가 없으니 아이들에겐 최고의 놀이터였습니다. 오래된 집들만큼이나 오래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큰 집은 못 지니까 돈 없으니까라고 개천 뚝에다가 집을 조금막을 짓고 사니까 비가 오면 장마가지면 물이 이놈의 이 길에 못 다녀 여기까지 차서 다 그럴 때 돼지고 뭐 나무고 팍 떠내려는 거예요 저 상도동 꼭대기서 그러면 돼지도 꼬챙이해서 깔끄댕이해서 집으로 잡아달려서 들어오게 하고 또 나무 없는 사람들 나무도 붙잡아서 안위로 트리고 그렇게 해서 그거 말려서 떼고 당구도 해다 뗐는데 처음에는 당구도 해다 떼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만나 일 댕기고 밭에가 감자 이삭, 고구마 이삭, 목장 같은 데가 주워다 먹고 여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천 주변에 모여 살았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지만 마음을 나누기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인심 좋아. 인심 좋으니까 애들 다섯을 얘 혼자 공부 가르쳤죠, 티 가르치니. 그리고 살았지. 인심이 나쁘면 못 살지. 알뜰하게 해서 인심이 좋아서 살았어. 동네 덕분이로 다.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50년을 살았으니 신길동은 고향이나 매한가지. 변해가는 것이 못내 아쉽기도 한데요. 1930년대만 해도 신길동은 그저 평범한 변두리 농촌마을이었습니다. 진로 주조의 그 창업자가 장학엽씨였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님의 그 한 고향분으로서 그 같이 그 일사후퇴 때 피난 나와서 거기 그 본사 자리하고 그 당산동 있는 자리를 그 불화를 받아가지고 그 이북에서 그 양주장 하다가 내려와서 그 다시 그 창업을 해서 내가 처음에 군대 제대를 해서 66년 4월 달에 진로 그 주종 공장으로 입사를 해 가지고 본사가 신길동에 지금 말하자면은 장원 중고등학교 앞쪽에 그 도로변 쪽으로 본사가 그 개천을 끼고 좌우측으로 본사가 있었고 이 포허 벌판 지역에 새로 생겼던 그런 데는 대개 일본인들이 직접 붙여버렸어요.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글자 중에 하나가 그런 길자고요. 신자도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글자예요. 세월이 흘러 오늘날 신길동에는 1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신길 뉴타운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신길 1동부터 7동까지 16개 구역에서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은 146만 제곱미터, 총 세대 수만 2만 5천 가구나 되는 큰 규모입니다. 그 과거에 이제 신길동 지역이 이제 그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 도시의 이제 중산층들이 이제 많이 거주를 하던 순수한 그 주거 지역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발을 통해서 그 영등포역 후면하고 여의도의 그 후면에 위치한 그 배후 주거지의 기능을 좀 더 그 새로운 모습으로 21세기의 어떤 친환경 주거단지로 정비하기 위해서 신길뉴타운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이 개발이 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커뮤니티 가로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됨으로써 주거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뉴타운이 들어설 신길동은 과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많이 변해도 지역의 전통과 문화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도당도 그중 하나입니다. 옛날 마포 색강이 지나가는 골목으로 어부들이 많았던 신길이. 마을 사람들은 어선의 무사한 일과 풍어, 마을의 안녕을 빌며 포구 언덕 위의 소나무에서 당제를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1951년 그 소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소나무가 쓰러진 자리에 도당을 짓고 1년에 세 차례 제사를 지냈는데요. 그 덕분인지 한국전쟁 땐 주변 지역은 폭격 피해가 대단했지만 이곳은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음력 10월 3일이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제를 올립니다. 궂은 날씨는 문제가 되지 않죠.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제물. 시루떡까지 도착했으니 준비가 다 됐습니다. 도당하는 자애로운 표정의 도당 할아버지와 도당 할머니 두 분의 화상이 모셔져 있는데요. 올해도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조아립니다. 유세차 임진 10월 신사초 3일. 시대는 달라졌지만 도당제는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행사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사시는 분 옛날 조상님들이 어부 생활을 하시고 그다음에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사시면서 이 어부라는 게 늘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은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장비라든지 모든 게 어려운 상태에서 풍량이나 맞으면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이 농사 지으면서 사시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른 일만 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장구사제는가 도장하는 도장하다 보는 게 정말 그보다 우리가 매우 살았어요. 이 마음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못 됐네요. 생각도 못 나가고 절대 못 가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영등포구 신길 이동의 대로는 전설이라. 마을 앞으로 강이 흘렀던 신길동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전해지는데요. 조선시대 큰 물난리가 났을 때의 일입니다. 하인놈들이 그냥 이 항아리를 골라가 엎어버린 날에는 200명을 주고 산대 이거 죽을 수 있지. 윤정승이라는 사람이 물에 빠져 정신을 잃었는데 잉어 한 마리가 그를 구해 방아꽂이 모래밭에 내려주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윤정승은 당을 지어 제를 지냈고 3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방앗고지 부근당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소나무와 모래밭 경치가 뛰어나 학이 논일다 간다고 해서 방앗동이라 불렸던 곳. 일제시대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곡식을 빻는 방앗간이 있어서 방앗고지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설도 있는데요. 신당 안에는 부군 할아버지와 부군 할머니를 중심으로 백마 장군과 삼신 할머니 등 모두 11분의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음력 4월, 7월, 10월 세 차례 치성을 드리는데 그중 10월 초삼일엔 큰 규모의 대동굿도 벌어집니다. 부군당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은 각별합니다. 이 당집도 한국전쟁 때 거의 파손됐던 걸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직접 보수한 것입니다. 이미 추억이 되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1990년대 신풍시장의 모습인데요. 정겹던 방앗간과 시장 골목, 없는 물건이 없다고 할 만큼 물건 많고 인심도 푸짐하던 한강 이남의 대표적인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한가운데 큰 길이 나면서 신풍시장은 사라지고 말았죠. 신길동 재개발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시장, 영진시장입니다. A동과 B동으로 나뉘어 있는 이곳도 영등포에선 꽤 큰 규모의 시장에 속했는데요. 언제부턴가 손님들이 줄더니 이제는 손님보다 상인들이 더 많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미치지 않으면 다행. 오랜 세월 시장을 지켜왔던 이들은 그래도 이곳을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오, 한 30년 넘었죠. 아, 옛날에는 여기 저 장사가 잘 되고 괜찮았는데 우선 주민이 이만한 주민이 다 이사가니까 물건 갖다 놓으면 안 팔리니까 뭐 그러고 이제 지금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점포 주인들만 그냥 붙어 있고 새 사는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가 한 점포가 한 70여 개 됐거든. 지금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두 개 동 중 현재 A동만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도 반은 휴점 상태. 잘 되던 시절엔 시장 앞까지 채소 수레가 가득했던 때도 있었는데 말이죠.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지붕이 맞닿을 만큼 좁은 골목. 그 골목 끝엔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던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추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길이 사라져도 주민들의 마음속엔 영원히 남아있을 그 동네. 신길동입니다.